자, 오늘 14과 문장사비 마지막 3번,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입니다. 주어진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Another aspect of the same problem, however, is where one member chooses to do more work than the others. 그죠? 또 다른 aspect 하면 측면이죠. 이런 같은 문제의 다른 측면은 그러나 is where one member chooses. 한 구성원이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다른 측면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이런 내용. 이 however가 중요시되는 그러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럼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One of the most frequent problems in group work is that not everyone puts the same amount of effort into the task. 가장 frequent 하면은 빈번한이 되겠죠. 빈번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룹 워크는 단체 그런 작업이 되겠네요. 이 중에 하나는 is that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into the task 하면은 그 일에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일을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Group members may have a different work ethic or standards for the quality of their work, and this will probably result in different levels of commitment to the group work. 이 단체 구성원들은 각각 다른 그런 직업 윤리나 혹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일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다른 직업 윤리나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probably 아마도 result in 뭐뭐한 결과를 초래하다. 야기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각각 다른 수준의 그런 커밋먼트 하면은 헌신이 되겠죠. 그 단체 업무에 각각 다른 수준의 헌신을 초래할 수 있다, 야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1번은 아직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While different levels of commitment to the task could be partly influenced by individual workloads, there are wider factors such as individual attitudes to study. 자, 각 다른 수준의 이런 헌신도, 이 과업에 대한, 이 일에 대한 헌신도는 could be partly, 부분적으로, influence 하면은, 영향을 미치다, 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수동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개개인의 어떠한 작업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There are wider factors. 자, 그리고 뭐더 넓은, 더 광범위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Such as 예를 들면 개별적인 개개인의 어떠한 태도가 되겠죠. 그러한 연구에 대한 그런 태도 등과 같은 그런 다양한 더 넓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An overeager member can be irritating to the other members who then reduce their commitment to the work, leaving the overeager member to get on with most of the work. 그죠? 오버이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열망하다, 갈망하는, 그죠? 열심인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오버이거니까 과도하게 열성적인
그러한 구성원들이 네, can be irritating. irritate 하면 짜증나게 하다 이런 뜻이죠. 네, 짜증나게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른 구성원들을 짜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은 결국 뭡니까? reduce, 네, 줄이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도를, 네, 직업에 대한 헌신도가 되겠죠. leaving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분사, 뭐 하면서가 되겠죠. 네, 남겨두면서가 되겠죠. 네, 과도하게 열성적인 그 구성원이 get on with 하면은 뭐뭐를 하게 하다가 되겠죠. 네, 그 일의 대부분을 하게 하도록 남겨두면서, 그쵸? 그 헌신도, 직업에 대한 헌신도를 결국 줄이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네,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앞과 뒤의 내용이 네,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요 3번에 however가 들어간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By taking on more than her fair share, the overeager member may eventually come to feel resentful with her increased workload, even if she volunteered for extra task. 네, by ing 뭐뭐 함으로써가 되겠죠. 네, 더 많은 그녀의 어떤 fair 하면은 공평한, 네, 공평한 그런 그녀의 목 보다도 더 많이 take on 하면 무엇을 떠맡다가 되겠죠. 떠맡게 함으로써, 떠맡음으로써 그 과도하게 열성적인 구성원은 may eventually 결국 come to feel 네, 느끼게 될 것입니다. resentful 하면은 네, 분개하는이죠. 네, 분개, 분함을 네, 굉장히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증가된, 늘어난 그런 작업량 때문에 굉장히 분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Even if 하면은 네, 비록 뭐뭐 일지라도가 되겠죠. 그녀가 volunteered 하면 volunteer 하면은 네, 자원하다가 되겠네요. 네, 어떤 추가적인 그런 과업을 위해 네, 스스로가 자원을 했을지라도 그저 결국 늘어난 일 때문에 화가 나게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5번. This will change the group dynamics and perhaps cause the conflict within the group. 자, 이것이 바꾸게 될 것입니다. 네, 그룹의 다이나믹스 하면은 네, 역학이 되겠죠. 네, 어떤 힘의 그런 흐름, 네, 힘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이 그룹 내, 네, 이런 역학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perhaps 아마도 네, 유발하게 되겠죠. conflict 하면은 네, 갈등입니다. 이 그룹 내에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 문장의 흐름이 바뀌는 네,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4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장. If the company did well and made a lot of profits, 네, profit 하면 이익이 되겠죠? 네, 회사가 잘 되고, 네, 이익, 많은 이익을 내게 되면, 또 share 하면은, 네, 몫이 되겠죠? would become worth, 네,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네요. 네, 많은 양의 돈. 네, 돈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왜냐? 왜냐? 그들이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investor 하면 투자자죠. 네,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돈을 매년 지불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의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never a business wants to grow, it has to find investors who are people that are willing to give the business the money that it needs. 자, whenever 하면은 뭐뭐 할 때마다가 되겠죠. 그 사업이 더 커지려고 네, 할 적마다 it has to find investors. 네, 투자자를 네, 찾아야만 합니다. 네, 콤마 후 하면은 네, and the
네, investors, 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willing to, be willing to 하면은, 네, 기꺼이 뭐뭐 하다의 뜻이 되겠죠. 네, 그 사업에, 네, 그 사업이 필요로 하는 많은 돈을, 네, 그 돈을 기꺼이 투자하려고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투자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1번. 자, 그 결과, 그 대신에 네, 그 투자자들은 네, 일부 네,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 사업의 이익에 대한 일부를 갖게 되겠죠. 만약 그러한 네, profit 그러한 이익이 나게 되면 있으면 그죠? 네, 그러한 이익의 일부를 갖게 됩니다. Somewhere along the way, 자, 그러는 와중에 someone got the bright idea. 네, 아주 네, 총명한 아주 멋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Divide up 하면은 네, 나누다, 네, 분배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회사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Shares 하면은 네, 몫이죠. 몫이나 혹은 어떤 주식이라는 이름의 그러한 것으로 네,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Each share would represent a certain percentage of the profits. 네, 각자 네, 이 몫은, 이 각자의 몫은, would represent 하면은, 네, 나타내다, 이런 뜻이죠. 어떤 특정한, 네, 퍼센티지가 되겠네요. 어떤 이익의 어떤 특정 퍼센티지를, 네, 나타내게 됩니다. 자, 4번에 man called brokers. 네, 어떤 중개인이라고 보이는, 네, 주식. 부동산, 아니, 부동산이 아니고, 그 주식의 중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네, 다운타운 하면은 어떤 도심이 되겠죠? 네, 도심으로 가서, 네,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뉴욕시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몫을 판매합니다. 누구에게? Interested investors. 네, 흥미가 있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네, 이 주식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이 나면 네, 이 돈을 이 중개인들이 네, 각 매년마다 네,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어서 네, 그 결과 네, 이것이 많은 돈의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네, 중개인들, 이큰 회사에 대한 이 중개인들이 네, 그들의 사업을 네, 한 빌딩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 네, 거래소죠. 뉴욕 증권 거래소,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증권 거래소가 탄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